주옥순 엄마 대장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하도 적게 생겨가지고 주먹을 얼굴에다 딱 대고 아유 내 주먹만도 못하다 주먹도 못하다 그런데 소리를 지를 때 보면요 꼭 기차 화통을 삶아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다 들었다 놨다 해요 지금 엄마 대장이 자 엄마 대장하고 내가 잠깐 토크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대는 예수를 몇 년 믿었나요? 지금 55년. 55년. 네. 지금 현재 직분은 권사님이시죠? 네, 권사님. 권사님을 고수돕 따서 고수돕 쳐서 땄어요. 정통으로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네. 자, 50년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엄마 대장을 내 옆에서 가만히 보면요, 막 시민 운동하고 그냥 윤미향 그냥만 싸운다 막 그게 아니고. 신앙도요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체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겉으로 보면 안 돼 가문 나와서 막 문재인 개새끼 이런 사람들이요 신앙정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저 이 불량품인 줄 알았거든 처음에 근데 보니까요 신앙이 제대로 잡힌 거야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내가 감아보니까요 치명적으로 50년 예수 믿었는데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거 그걸 모른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정강훈 목사가 가르치는 예수와 바울 스타일을 전혀 모르는 거야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고 난 뒤에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냐 사기당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내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사기당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혼자서 한번 잠깐 떠들어봐요 5분 동안 아니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책을 똑같이 읽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성경책을 아무리 읽었는데도 이게 분명히 바울이고 분명히 다윗이고 그 성경에는 다 적혀 있지만 오늘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또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순전히 교리적으로 그렇지. 그냥 이 책의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랫동안 저도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이름 말하지 마 이름 말하지. 이름은 말하면 안 되죠 이름은 말하면 안 돼, 이름.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계에 와서 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게 아닌데 왜 세상은 이렇게 병들어가고 대한민국에 매치건너 다 교회가 있고 뭐 이청후에 이발소 후에도 십자가가 있고 미용소 후에도 십자가가 있고 대한민국 돌아보면 십자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정말 나쁘게 돌아갈까 왜 이렇게 악하게 될까 이게 결론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맞아 아우 제가 감히 여기 나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2019년 정광훈 목사님을 저 광화문 광장 청와대 앞에서 만나서 제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혼자서 애국운동한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찻잔 속에 태풍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정말 훌륭하시고 영적으로 이 시대를 정말 바르게 보시고 내 정말 통찰력이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떳떳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따라오면서 제가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리면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했나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매주 매주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가 바로 쓰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죠? 네, 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대장. 네. 대장은 내가 빤스 목사인 줄 알았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지식인, 너무나 많은 종교 지도자, 훌륭한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정말 예수님 본받으려고 너무나 노력하시는 우리 정광훈,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위대한 우리 훌륭한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네, 자, 그런데 여기는요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딱 키는 하나야. 하나 뭐냐, 예수와 바울이야. 목사님 들어가도 되죠? 들어갈래? 네. 그럼 이따 부르면 다시 나와요? 다시. 네.